자, 이제 돈 얼마 호기심 있는 썼는지 선풍선 정리 좀 10개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형님 중복 투자하지 말고 한 번에 50기가 가시죠 넉넉하게. 그래, 그러든가. 인공눈물 4팩 하고, 동전이랑 얼마 썼는지 확인 좀 해보자. 담배를 또 어디다 놔둔 거야? 아, 여기 안에 있구나. 오케이, 담배 라이터. 밖에 확실히 후덥지근하고 습하긴 해. 근데 괜찮아. 다만 방송 때문에 아까 내가 진짜 약간 멘탈 나갈 뻔했던 거고. 자, 그럼 얼마 썼는지 확인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먹자. 와, 동전 진짜 많다. 1원, 100원, 200원. 200원, 1원, 10원. 이거 얼마짜리야? 이거 뭐지? 이거 얼마짜리야? 안 써져 있는데? 구멍 뚫린 거. 1원, 10원, 100원, 기용동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50원, 짤짤이 가지고 뭐해 진짜 귀엽게 큐큐. 1원, 5원. 이거는 500엔, 500엔, 500엔. 10원, 100원, 100원, 1원. 야덴이야. 1, 2, 3, 4, 5, 5엔, 6엔, 6엔, 40엔, 500엔, 500엔 하면은 1000엔, 만원. 이거 50엔. 요거 정체가 궁금하네. 이게 무슨 돈이야? 적혀져 있지도 않아. 근데 무슨 벼가 있어, 벼. 5엔이야, 이게? 와, 5원, 5원이면 50원이야? 참. 동전 너무 많다, 이거. 어떻게 구분하냐? 살면은 당연히 뭐, 금방금방 저게 되겠지만은. 와. 1000엔, 40엔, 90엔, 90엔, 5엔, 10엔, 11엔, 11엔, 100엔, 파스토스님 구독 2개월 감사합니다. 111엔, 111엔, 1111엔 있네. 1111엔, 1111엔, 1111엔.
10만원, 2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90만원. 90만원? 어? 거의 한 10만원, 10만원 좀 안되게 썼네? 어. 10만원 녹아버렸네? 90만 1111원이었나? 아, 91만 1111.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9만 원 썼어. 9만, 아, 90만 원. 그러니까 10만 원 가까이, 9만 원 썼다.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월급 키우키우키우 현금으로 받으시면 매일 세고 잠자시겠네. 어우, 참치 대뱃살 좀 먹는 데가 약간 좀 배경이 좀 추리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요거는 세일, 마감 세일 2,800엔짜리인데 어 세일 딱 이제 마치기 전에 깔끔하게 예, 세일 어 요것도 세일이죠. 3,300엔짜리인데 2,500엔에 샀으니까 25,000원어치 훌륭하죠. 그리고 대망의 가장 비싼 예. 좀 과하게 사긴 했는데 과하게 사긴 했는데 그래도 어. 술 없이 어떻게 어, 술 없이는 잘 먹는데 내가 해산물 좋아하니까 일본에 파는 그 현지 야 이 참치 대뱃살 좀 봐라 미쳤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먹냐 요거를 간장을 뿌려갖고 먹자 그냥 뿌려가지고 먹어야지. 위에다가 일단 와사비 없이 하나 먹어보자. 자 대뱃살 기가 막힌다. 오이즈데스. 와 존나 맛있다. 기용동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겠다 이래서 일본 가나. 오마이 한 피스 5,000짜리야 존나. 아, 오, 오마이. 어우 맛있다. 얼굴이 랄프님 구독 12개월 감사합니다.
아, 내가 그토록 먹고 싶었던 우니. 이거 배민으로 시켜 먹으면 진짜 쥐똥만큼 주면서 5만원씩 받아 먹어. 와, 그냥 봐라. Fucking. 와. 에, 오마이. 와, 존나 맛있네. 여기다가 우니를 싹. 여기다가 우니를 싹 그대로 얹어.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이것도 개당 5,000원짜리죠? 일단 1차적으로 이걸 먹고 이따가 유심 받아갖고 나가가지고 약간 10개 감사합니다. 맥주. 와 시발 진짜 존나 맛있어 보인다. 진짜 오늘 저녁 초밥이다. 소리 죄송해요. 이게 뭘까요?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생선이지? 예, 네. 뭐 참치인가? 참치 같아 참치. 파월 애프터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생맥주 대리 만족하겠습니다. 조개는 아니야 절대. 아 참치야 참치. 참치다. 네피스에 28,000에 파는 거 보니까 참치야. 미치겠다 이거 존나 맛있을 듯. 라위 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형 혼자 오니까 외롭지. 아 일도 안 외로워. 사실 혼자 온 게 아니지. 지켜봐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게는 우니가 있는데 외롭겠니? 와, 뭐냐 이거? 뭐야 이거? 와. 참치네. 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응, 혼자 아니야 물결 토역방에 누구 있겠지? 우니. 아우 부드러워. 아주 그냥 살살 녹네. 아 우니 너무 좋다. 우니가 정말 좋네. 이게 뭘까? 이게 약간 마늘 다진 그런 것 같은데? 여기 위에 있던 소스였는데. 아 생강이네. 아 생각 안 나 필요했는데. 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그럼 받아. 생강 추절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생강 싹 얹어서 여기 위에다가 이대로 해서
우마이. 야, 존나 맛있네 이거. 와, 미쳤다 이거. 생강 초절임을 준 이유가 있네. 너무 잘 어울린다. 아, 역시 스시의 나라 각본. 야. 와, 존나 맛있다 이거. 미친 것 같아. 와. 와. 와, 싸가지 존나 없네. 문이. 아. 맛있다. 기용동이 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이게 어른이지 우니 한 주먹씩 쌓아. 와. 운이 존나 맛있네.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집을 이렇게까지 행복하길 바란 건 아니었는데. 아. 호트의 프나이젤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그 젓가락 살게요. 짜잔. 바로 까줄게. 바로 까서 잡사줄게. 요거 4만원짜리. 지금 애나가 가장 쌀 때라서 내가 100만원 한잔 했는데 90만원, 90만원에 100만원이 환전됐어. 그러니까는 꼼으로 먹는 거지. 원래 어떻게 보면은 10만원 아치니까. 맞죠? 만원에 900에 뭐였지? 몰라. 아무튼 와. 뭐부터 먹어볼까? 참치. 하, 참치가 되게 다르다. 참치가 기가 막히던데. 와. 와, 이거 다르다. 야, 진짜 다르다. 아, 존나 맛있네, 이게.
아, 지린다 이거. 존나 맛있네. 아, 나 연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연어 좀 느끼해 가지고. 아, 안 뜯어지고 지랄이야 이거. 이렇게 열어야 되는 거였구나. 에이, 반점 묻었다. 괜찮아. 두께 봐요. 와. 와, 진짜 1도 안 비리구나. 맛있네. 아, 맛있네. 우니도 맛있었고, 무엇보다 맛있는 거는 나는 이게 뭐지 이거? 소라 소 멍게인가? 조개네. 조개네, 종에 조개. 와, 맛있다 이거. 피조개네. 와, 항상 오징어 먹으면은 오징어에 먹기도 되게. 와, 근데 진짜 개 두껍다 오징어. 안 비려. 쫀득쫀득하네 그냥 오징어. 달달하다. 개맛있음. 혼자 먹을 건데 이렇게 먹어도 상관없겠지. 와, 이거 무슨 뭐, 무슨 해지? 민어인가? 뭐지? 숭어인가? 와, 아삭아삭하다. 야, 맛있다. 진짜로. 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형님 배민 가게 이름 뭐라 검색하면 나오나요? 지금 바로 주문하게요. 야, 배민으로 먹을 수 있는 퀄리티가 아니야. 와. 어쩜 나는 이렇게 회를 잘 먹지? 딱 봐도 광어. 일본산 광어. 누가 봐도 광어. 자연산 광어.
맛있네. 참치. 참치가 제일 미친 것 같아 나는 이 중에. 참치가 제일 맛있어. 참치를 좋아해서 그런지. 해동된 그 맛있는 참치? 그 먹었던 회도 지금 죄다 참치만 참치 초밥만 먹었잖아, 그지? 생참치. 맛있네. 이건 단새우 같은데? 누가 봐도 딱 봐도 단새우. 맛있다. 맛있어. 근데 이제 우니에다가 참치 대뱃살 초밥 왕건이 4피스, 8피스에다가 이거 회 먹으니까 약간 물린다. 물려. 그만 먹을래. 라면 먹으러 가라고? 안 돼, 안 돼, 안 돼. 일단 좀 정리 좀 하자. 얘 다 버려야지, 뭐. 간장이랑 와사비. 이게 딱 안주용이야, 안주용. 아니, 앉아. 자는 건 말이 안 되지. 정리 좀 하고. 또 에어컨 바람 쐬면서 또 이렇게 있으면 또 회복이 되는데. 존나 먹었다. 아니 근데 많이 먹지 않음? 이 정도면 많이 먹은 거 아님? 진짜로? 많이 먹었어. 남긴 게 좀 아쉽긴 아깝긴 한데 다른 것도 먹어야지 이따가. 나는 약간 그거 보고 싶어. 구설 그리고 이자카야 느낌의 어떤 은행꼬치, 닭 염통꼬치 막 이런 그 꼬치 그런 감성? 맥주에다가? 그런 거 좀 먹어보고 싶네. 보니까 다들 일본을 좋아해. 보니까 시청자분들 죄다. 회가 지금 몇 피스야? 회 지금 이거 지금 광어 세 피스 하나, 두 개, 세 개. 거기다 참치 하나, 두 개, 세 개. 거기다 오징어 하나, 두 개, 세 개. 그리고 연어. 하나, 두 개, 세 개, 단새우 두 개, 싸. 야, 진짜 아깝다. 아까워. 너무 아까워. 이렇게 하나 더 해가지고 이렇게. 에, 아까워.
이용동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안 되네 물고기들. 여기 화장실 약간 그 느낌 드네. 약간 그 기차 옛날 그 기차 화장실? KTX 기차 화장실 느낌도 살짝 나네. 신기하구만. 아니 근데 안 먹을 건 버리는 게 맞아. 왜냐면 이 해산물 같은 경우는 놔두면 냄새가 계속 날 수도 있어. 썩은 내 날 거야 아마. 에바 아닌가요? 음식 아까운데. 아, 아까운데 뭐 어떡해요? 내가 배고파 갖고 너무 많이 샀는데. 냉장고 있는데 저기 지금 저게 지금 냉장고잖아. 있는데 저기다 넣어놓는다 그래도 내가 먹질 않을 거니까. 예. 네. 라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셰프 방송 보고 있던데. 아니 뭔 소리야. 아니 저기야 그 저 변기통에도 안 버렸어요. 변기통에도 안 버렸어 음식. 사람들이 변기통에다가 음식 버린 줄 알고 있네. 안 버렸어. 봤어? 안 버렸어요. 화장실에서 먹었어. 한 입에. 나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변기통으로 가던 길에 못 참고 먹었겠지. 맞아요. 일본 지금 아니 여기만 좀 더운 아니 그럼 나는 괜찮던데 땀 조금 나긴 하는 삐질삐질 날 정도긴 한데 버티기 힘든 정도 아닌 것 같아요. 일본 여행 친구들끼리 그리고 가족끼리 오셔도 좋을 것 같아. 뭔가 새로운 세상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 확실히 들긴 해. 괜찮은 관광지인 듯. 오사카 잠깐 뭐 제대로 구경도 못했지만
음식물 안 버렸다니까요, 변기에. 어떤 새끼야? 누가 이렇게 또 어그로를 끌지? 아, 나는 우리 매니저한테 좀 일부러라도 내가 고매를 줬으면 좀 그냥 팍팍팍 쳐냈으면 좋겠어. 경고도 하지 마. 채팅창에다 행운아, 경고도 하지 말고 그냥 없애. 그냥 그게 깔끔해. 하지 마십시오 더 하잖아. 제발 부탁할게. 나 진짜 난 뭔가 요즘 채팅창이 어그로를 끄는 사람, 끌리는 사람 둘 다 문제야. 근데 끌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또 이렇게 해버리면 난 또 이 얘기를 또 해야 되잖아, 방송에서. 제발 그냥 말하지 말고 그냥 아예 그냥 딱 없애. 그게 맞아. 보미건설 저런 애들 빼고. 어그로를 자꾸 끌리니까 나도 뭔가 방송하면서 이게 내가 어떻게 분위기를 잡아야 될까?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해. 그리고 채팅창 위로 올려가지고 싹 다 좀 검열 좀 하고. 그게 맞아. 아무 필요 없어, 아무 필요. 토밀이나 쪽지로 이렇게 했는데 너무 분하다. 방법 없어? 두개제야. 너 내가 한 얘기 뭐 안 들었니? 아, 진짜 눈치가 없는 건가. 너 블랙 당할래? 두개제야? 말해봐. 아, 나 눈치 없는 팬들 진짜 너무 싫어. 얘기해봐. 어? 뭐가 문제야, 뭐가. 왜 여행 와가지고 진짜 이런 얘기를 하게 만들어. 응? 좀 좋게 흘러가면 좋을 텐데 그게 좀 안 되니까 개짜증나네, 나는. 어? 두 개째 블랙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눈치 존나 없는데? 너 네가 네 입으로 대답해봐. 분한데 뭐 내가 어떻게 해줄까? 응? 말을 해. 대답도 늦네. 라위, 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일진 표정 나왔다. 되게 이제 블랙할게. 오지 마. 아, 나 너무 짜증나. 뭐 나랑 뭐 이렇게 막 내적 친밀감 있다고 생각하지 마. 그냥 나 눈치 없는 사람 너무 싫고 지겨워. 그냥 블랙할게. 꺼져. 아무짝에 쓸모없어. 눈치가 존나게 없어. 나를 자꾸 자극시키는 것 같게 와가지고 나 이런 분위기가 진짜 너무 싫은데 왜 이렇게. 오늘 진짜 하루 종일 제대로 풀린 게 하나도 없네. 코트릉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좋게 왔잖아. 눈땡아 기분 풀어요. 감사합니다.
소프트 F 사이다님 별풍선 30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사이다 고맙다. 그래 형 풀자유. 어 미안해. 근데 이런 날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아까 유신 때문에도 무료권 존나 감사합니다. 먹방 맛있게 봤어요 물결표. 아이고 행운이 고맙다. 태훈아 그 블랙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제재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하지마. 부정 내뿜지 맙시다. 그냥 보내. 오 안내를 하지마. 안내 같은 거 하지마. 알겠지? 딱 거슬린 새끼 있으면 그냥 조용히 그냥 보내. 그게 제일 깔끔해. 지금부터 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뭘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재밌어서 유입이 막힌 했어요. 그거 자체가 서로에게 스트레스야. 어? 뭔 말인지 알겠지? 깔끔하게 보내고 그냥 말을 하지 마. 그런 얘기를 어 하지 마세요도 하지 말고 그냥 어 그냥 조용히 보내. 의도가 보이잖아 그게. 아이고 기용동행님 구독 2개월 감사합니다. 오늘따라 청 보는 사람들 많긴 하더라. 아 오늘 진짜 멘붕의 날이긴 하다. 유심 때문에 씨발. 유심 기다려야 돼. 와이파이가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하는 거지. 밖에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감. 잠깐 좀 렌즈 빼야겠다. 렌즈 빼고 안경을 좀 써야겠는데. 호나테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평안하군 사람 없었어? 한 네 팀 알아봤어 오사카에서. 네 팀? 아까 유심 갈 때 한 명 그리고 시장에서 두 팀. 한 팀 알아봤는데 모른 척하고 갔어. 빨리 숙소 와야 돼가지고 미안하더라. 어 코트 이러는데 그냥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하면 되는데 그럴 상황이 안 됐어. 빨리 숙소에 가야 되겠다. 그 일념 하나밖에 없었어. 미안하더라고.
지진 93님 별풍선 아유, 고맙습니다. 500개 감사합니다. 김오띠 코왕. 김오띠. 앙 김오띠.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코트F 사이다님 별풍선 300개 감사합니다. 사이다 고마워. 사랑해 오빠. 아이고 고맙다 다들. 에휴, 그래도 낙천적으로 살아야 돼 사람이. 이런 상황 저런 상황 겪으면서 짜증나고 화낸다고 뭐 달라질 것도 아니고 일단은 정말 다행히도 오사카에 있는 콧박이가 10기가짜리 와이파이 아니 10기가짜리 데이터 유심 3개나 사다 준다 그니까 그거 저 수고비랑 해가지고 한 2만엔 정도 챙겨주면 될라나? 20만원? 챙겨주고 그러고 여기서 방송 잘하고 그러고 가야지. 저거 사다 주는 것도 얼마나 고맙냐. 6시네, 2시간 남았네. 한숨 자기에는 뭔가 시간이 애매한데 어디 갈지도 좀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합시다. 자 지금 여러분들 뭐 해라 뭐 해라 시키지 말고 10개 감사합니다. 코아가 한숨 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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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는 거보다는 좀 노가리 까다가 쫓기면서 방송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2박 3일이긴 하지만 하늘로 간 코트도 좀 블랙 하잖아. 저 새끼 별로더라. 하늘로 간 광우, 하늘로 간 코트 둘 다 블랙 좀 해줘. 아이디 두 개 같던데. 둘 다 블랙 좀 해줘. 아, 씨, 꼴보기 싫어. 하는 건 순식간이네. 본인이 가버렸네. 예. 아니 나는 진짜 여러분들 사실 이게 방관리 한다는 게 그냥 지 기분 좆같으니까 예민하니까 막 쳐내고 그런 것처럼 보이겠지만 진짜 그게 아니라 나는 여러 번 데이터가 쌓이고 닉네임이 눈에 보여.
머릿속 안에 닉네임이 들어와 있어. 근데 정말 분위기 파악 못하고 뭐 못하고 그냥 개잡소리만 계속 내뿜는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애들 굳이 내가 좀 두까이 솔직히 좀 눈치가 없는 것 같아. 눈치가 없는 것 같고 방송 자주 보면 뭐해. 채팅창에서 병신같은 소리 나는데. 내가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럼 좀 눈치도 좀 길렀으면 좋겠어. 오늘 두개제 하늘로간 코트 또 뭐야 걔 온라이 24다 눈에 한 번씩 보였던 애들이야. 한 번씩 다 눈에 이렇게 거슬렸던 애들이야. 난 쟤네들 채팅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솔직히 말해서.